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장, 휴일, 야간 수당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명시하게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를 가지는데요.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1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1주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9시부터 8시까지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만큼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일주일로 환산하게 되면 소정 근로는 8 곱하기 4, 32시간이 소정 근로가 되게 되며 연장 근로는 총 8시간이 되게 되겠죠. 다음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총 8시간은 소정 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1일 단위의 연장 근로는 없게 됩니다. 다만 일주일로 보았을 때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만큼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휴일에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일 그리고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정휴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첫 번째로 근로자의 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휴일이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이란 일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개근을 하지 않더라도 무급으로서 1일에 휴일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한다면 이는 무조건 휴일 근로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빨간 날, 즉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직까지는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차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법정 휴일화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약정 휴일에서는 회사의 창립일 혹은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이제 약정 휴일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간 근로 시간인데요. 오후 22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이러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인 100%의 플러스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야간 근로는 소정 근로 혹은 연장 근로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의 100%는 이미 기본급이나 연장 근로 수당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50%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였습니다.